오늘 할 것을 한번 해봅시다. 요새는 여제 조각이 계속 모이고 있단 말이지. 코드 장사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 이게 가격 대비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60 정도 뜨면 다 1000만원이네. 오케이 결정했어. 자 가격을 보아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샤크투스 신발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조각 개많네. 아 이게 제가 조각을 맨날 정리한다고 하는데도 없지 않네. 다 뽑았다. 아우 많다. 자 60초 정도는 좀 빼놓고 어우 개잘 나와. 이게 해적의 장점이지. 단점은 역시 싸다는 거. 그게 좀 문제긴 합니다. 요즘에는 여제 합성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격도 저렴하고. 여제는 사람들이 잘 안 뽑죠. 그래서 비싼 것 같아. 아 근데 합성하는 것도 은근히 귀찮아. 경매장에 올리기도 해야 되고. 오해 광고. 와 레전드. 오해 64. 아니 합성 위치를 좀 옆으로 해주면 안 되나? 이름이 뭐죠? 샤크투스 스키퍼 부츠. 뭐 개당 100만원 이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죠? 그래서 이게 얼마냐. 일단은 60은 1000만원이네. 1000만원을 기점으로 잡으면 되겠고. 한 700이면 싸게 파는 거겠지. 아 뭐야 얼마 벌었습니까? 계산 부탁드립니다. 1 0.2 0.12 2억 2,400이네. 이것이 바로 합성의 찐맛이 아니겠나. 개당 100만원씩 치면은 3,700 쓰는 거 아니야. 하여튼 나머지 팔도 뽑고 1,200 했고요. 뭘 해볼까 이제. 팔코닝 센티널 부츠. 아 근데 물량이 너무 없다. 아니 아니 100만원짜리 밖에 안 샀는데 시세가 갑자기 1000만원이네. 아 근데 여제는 사람들이 왜 안 뽑아요. 여제가 진짜 비싼데. 역시 합성은 여러가지를 해줘야 되긴 해. 그래야 여러개 빨리빨리 팔리지. 하나 올인 안 좋아. 근데 요새 합성 사람들 왜 잘 안 하냐. 거의 뭐 보장에 몰려서 그렇지. 가로타고. 그러니 여제가 비싸고. 아직 뽑지도 않는 것도 참 아이러니해. 그치 여제가 이렇게 비싼데. 아니 근데 내가 다 팔았잖아. 토드 장사 해가지고 다 팔았는데도 잘 팔리는 거 보면은 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. 어우 4에 60. 레전드. 이것이 합성 아니겠습니까? 라이온 백초읍은 얼마나 하나? 아 전사과 개싸네. 아 전사과 하지 말걸. 아 전사건 너무 싼거 아니냐. 아니 너무 비교되는거 아니야 타지거분하고. 전사건 좀 오바였네. 아 뭐 소소하게 합성해보았는데 일단은 전사는 안하는게 맞는거 같아요. 너무 물량이 많아. 뭐 투자 시간 30분 되지 않나요? 경매장 팔린 각 금액대가 3.24. 계산 중력 순이익 2.57 맞죠? 아 여제 합성 60초만 돼도 가격대가 1000만원이라는 점 그게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제가 노작을 사서 합성한 것을 토대로 작성을 해보았고 어쨌든 뭐 요즘에는 이제 여제 합성 좋다로 마무리하면 되겠구만.